다음 영상 예고! 여러분들 수면 훈련 하시나요? 식단, 운동, 휴식이 제일 중요하다잖아요. 수면 훈련, 숙면 훈련에 관한 영상 바로 다음 영상에서 공개합니다. 제조원 메이크샐러드입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5억 미만 규모의 조그만한 회사고요. 수급을해서 포장을 해서 보내는 형태의 작업을 취하는 것 같아요. 업력 자체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규모도 작은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이는 기업은 사실 좀 반신반의한데 마케팅 관심 없나 싶으면서 동시에 정말 대단하다, 응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제품에만 올인하는 제품이 어떤 퍼포먼스를 낼지 한번 보시죠. 도던의 맛평가. 일단 이 영상에서 모든 맛을 전부 다 리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베이스 도시락 구성이 똑같고 소스만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 근본 식단을 리뷰하고 싶기 때문에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런 거 말고 닭가슴살만 들어가 있는 라인업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인도 커리 맛인데요. 밥 자체는 강황밥인데 이거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 계세요? 강황은 카레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황가루 샀다가 카레인 줄 알고 혼쭐이 난 적이 있는데 카레 성분에 강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카레 성분이기 때문에 이 조화가 아주 좋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좀 카레밥 먹는 줄 알았습니다. 강황밥은 약간 향미가 들어간 노란색 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구성 자체가 현미랑 귀리가 들어가서 딱딱한 현미밥 느낌인데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영양솥밥, 영양밥 먹는 기분이 납니다. 사실 아래에 눌러붙은 것만 있다면 딱 영양솥밥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야채의 달달한 맛들이 입안을 감싸면서 닭가슴살의 카레 소스 맛이 입안에 감돕니다. 일단 요 카레의 맛이 생각보다 덜 자극적이고 괜찮아요. 3분 카레처럼 인스턴트 카레 맛은 아니고 급식김치랑 함께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은은한 맛이에요. 급식김치가 여러 반찬들이랑 함께 나와서 간을 세게 안 하듯이 이 카레도 강한 맛보다는 조화로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간이 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양성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트륨이 한 578 이 정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잠베기의 그 볶음밥 나오는 라인 같은 경우에도 나트륨이 1000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기후에 맞게 추가적으로 간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맛소금을 조금 더 뿌려 먹긴 했었습니다. 칠리 마늘 맛, 사실 데리야끼나 양념치킨 맛은 우리가 정말 흔하게 예상할 수 있는 소스 맛이거든요. 굳이 제가 데리야끼 양념을 리뷰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이건데 칠리 마늘은 약간 좀 색다른 맛을 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당 칠리나 스리라차 소스랑은 조금 달라요. 이게 소스가 단독적으로 그 맛의 위상을 높인다기보다 곁들여진 야채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꽤 맛이 고급져지고 풍부해집니다. 그러니까 감자나 다른 야채들이 백업을 해줘서 파스타에서 느낄 수 있는 토마토 계열의 칠리 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야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해보자면 냉동 야채의 싸구려스러운 맛이 안 납니다. 일단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이 양배추스럽게 생긴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 빼고 전반적으로 냉동 야채라는 거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집에서 일반적으로 조리해 먹는 것처럼 식사의 전반적인 톤을 화사하게 해준다고 느낄 정도로 비린 맛이 없었어요. 전 참고로 양배추찜 이런 거를 별로 안 먹어서 이 친구는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촌의 커클랜드 노르망디 베지믹스나 이런 냉동 야채들로 야채 혐오증이 생기신 분들도 충분히 야채의 은은한 단맛을 느끼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게 측정 바로 가시죠. 이게 맛별로 가격이 다른데요. 일단 팩당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숟가락 포크 요거를 하나씩 줍니다. 데리야끼 칠리 마늘은 4,900원, 양념치킨 인도 커리 맛은 5,170원으로 현미밥 150, 닭가슴살 120, 채소 150 들어가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인데요. 당장 밥 150 산다 해도 1,226원, 닭가슴살 저렴하게 100g당 1,500원 잡아온다 그러면 다양한 야채까지 들어간다 했을 때 그리고 조리가 간편하다는 점까지 보면 충분히 소비의 가치가 있는 제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비교해보면 빠르게 알 수 있어서 몇 가지 다른 제품 가져와 봤어요. 갓성비라고 했었던 잠베기 밀프랩이 5,400원인데 얘는 밥 150, 닭가슴살 150, 야채 120이에요. 이게 야채냐 닭가슴살이느냐의 차이의 가격이라 충분히 납득 가능한 가격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갓성비의 라인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김동현님이 광고하는 식스밀의 경우에 닭가슴살 100, 볶음밥 150, 야채 75 들어가 있는데 9,300원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 두 브랜드의 경우에는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대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인도커리 맛의 기준으로 100g 설명드리고, 어차피 총 영양소는 표에 나오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g당 130칼로리, 탄수화물 19.2g, 단백질 10g, 지방 1.4g으로 충분히 괜찮고요. 영양적인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최종 구매 여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사냐고? 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야채가 맛있게 씹힙니다. 지금 전 가한다, 가장 안전한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살을 빼고 있어요. 우리나라 영양 1타 유튜버 동명중 형님께 제 식단 피드백 받고 있는데, 야채를 다양한 종류를 챙기기가, 사실 그보다도 야채를 맛있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브로콜리가 전 난이도가 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릿한 향이 안 들게끔 잘 만들어놔서 브로콜리만 먹으면 고문당하는 느낌, 이거 안 들게 해놨고요. 단호박, 감자는 야채가 아니라 탄수화물 그원으로 뺀다 손 치더라도 완두콩이나 여러 야채 토핑들이 밥이랑 조화가 잘 맞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밥이 딱딱하다는 건데요. 여기서 뭔 소리야? 밥이 딱딱한 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매우 영양밥스럽게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즉 포만감이 좋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맛없다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영양밥스럽다, 달달한 밥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건 채소의 맛을 잘 살렸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실 흠을 좀 잡아보라 하면 조금 더 간이 짜게, 또 감칠맛 나게 잡히면 좋겠다 정도가 있지만, 염분은 충분히 우려도 채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요. 이 야채의 양, 이거 사실 그 동면중년님께도 상세 페이지 보여드리면서 여쭤봤는데, 이거 먹고 야채 채우기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자세한 건 아마 바로 다음 영상 미공개본으로 올라갈 예정인데, 요약만 해드리면 요거 먹고 야채 다 채우려 한다, 그럼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채 없이 몸 컨디션이 좋기 되게 힘들다는 거 알아서 하루에 야채 1kg씩 꾸준히 챙겨 먹는다지만, 야채가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전 파프리카 진짜 안 먹는 편인데, 이런 것들을 틈틈이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야채 양까지 다 채우려면 훨씬 더 야채를 많이 먹어야겠지만, 원래 채소 안 드시던 분들 너무나 적절하고 맞는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야채 모두 역하고 별로야 이런 사람이다, 원래 고문당하는 식으로 야채 드시는 분이라면 야채 양이 좀 더 적고 냉동 야채의 좀 비릿한 그 느낌이 조금 더 남아있는 잔베기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야채의 달달한 맛을 즐기고 좋아하고 단백질보단 야채 조화를 느끼고 싶다, 그럼 이걸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 좀 보시죠.